안녕하십니까. 장고머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8년 3월에 출고된 BMW 5시리즈 G-Body 520D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주행거리는 73,046km를 탔고 18년 3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는 리스 차량인데요. 가격은 총 비용은 4,930만원입니다. 그리고 리스 납입금액이 3,800만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연은 안 찍혀있고 입고 기간은 대략 9월 24일날 입고되었으니까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없는 신조차고 말씀드린 대로 리스 차량입니다. 승계 차량이고요.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는 뒷범버가 좀 많이 진해 보이네. 앞뒤 도어가 이게 조명 때문인지 정확한 감별이 어려워요. 정확한 감별이. 네, 그래서 일단 직접 봐야 알겠다. 앞뒤 도어가 색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색이 좀 진하죠. 뒷도어가, 뒷범버도 그렇고 이쪽으로 보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인천 송도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걸 좋은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밤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좋은 밤이죠. 저는 시간은 1시 53분이고요. 1시 53분 저는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인천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396km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439km가 지금 충전이 돼 있는데 당연히 가다가 이것만큼 못 갑니다. 또 지금 외기온이 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또 영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로 바뀐 느낌인데 지금 계절이 그렇죠. 뭐 지금 계절은 환절기니까 그런 계절인 거고. 아, 일단은 새벽 전기차가 주행하기 가장 안 좋은 환경이 새벽 고속도로 주행이거든요. 겨울철 아직까지는 완전 한겨울은 아니니까 최대한 경제 속도를 맞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쪽 운전석 앞 보호암 같은데 소리가 좀 나네. 따닥 끄걱 하는 소리가 나네요. 일단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5시리즈죠. 아, 참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데 헛걸음하면 진짜 화납니다. 화나. 힘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나요. 네, 길에 진짜 차가 한 대도 없어. 지금 오늘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차가 길에 한 대도 없네요. 안 다닙니다. 하긴 뭐 지금 시간에 잠 안 자고 내일 월요일을 앞두고 잠 안 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제가 이상한 거죠. 약간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 모터 고스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알았어. 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진입했고 또 열심히 멍 때리면서 올라가야죠. 추위와 겨울철 전기차는 추위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바로 논스톱으로 당연히 못 갈 뿐더러 가다가 이제 적당한 곳에서 최대한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왜냐면 월요일 아침 출근 인천까지 가는데 막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찍 가는 건데 최대한 올라가서
충전하면서 한숨 붙이고 그리고 다시 또 인천 차고지 근처 가서 출근 시간 전에 도착해서 아니 뭐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9시부터 업무를 할 거니까 대충 출근 시간 언저리에 도착할 수 있게끔 도착하는 게 늦어도 10시 이내에 도착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당연히 가다가 충전하면서 좀 쉬고 자고 당연히 그럴 거고요. 아, 이 앞에 사장님은 참 새벽부터 아침을 내달리시는군요. 저처럼 이 지방으로 가시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고속도로 올렸으니까 조금 정신 차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안 자고 나온 건 아니고 아까 8시, 9시부터 잤어요. 9시부터 자서 대략 12시까지 푹 자고 일어났고 12시부터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시간 나왔네요. 커피도 챙겼고 와이프가 사준 바나나도 갖고 왔고 아무튼 이제 운전만 잘해서 안전하게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여기는 진영 휴게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377km 그리고 고속도로는 제가 혼자 전세 내고 달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또 이 야밤에 또 안 주무시고 또 다니시는 또 몇몇 분들이 드라이버 분들이 계시네요. 아, 낭만 드라이버지. 이 정도면 심야를 달려 나가는 낭만 드라이버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어디 여자친구 데려다 드리고 집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일하러 가는 건지 알 수는 없네. 저는 다음 주에 입원하기로 했어요. 입원해서 뭐 안 좋아서 입원한다는 게 아니라 입원해서 이제 검사하고 이러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입원할 거고요. 입원해서 뭐 어깨가 이제 통증, 야간통이 특히 잘 때 많이 아프고 그리고 50견 증상이 좀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기야 뭐 50견 나이 50에 온다고 하는 50견이 제가 좀 빠르긴 하지만 뭐 지금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되고 있구나. 아무튼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기 불편하고 통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운동을 좀 쉬고 있거든요. 아예 아무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신 살은 조금 찌고 있고 대신 통증은 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앞에 김이 유리창에 성에가 차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네. 그래서 전기차는 그래서 이제 히터를 안 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외기차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가 아무리 히터를 안 틀겠다, 내 진짜 추위에 벌벌 떠면서 운전할 자신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 때문에 겨울철, 특히나 겨울철 심야 새벽 고속도로 주행 같은 이런 환경은 정말 열악한, 전기차로 장거리 가기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남부지방인데도 이 정도면 올라가면 중부 또 지대가 높은 중부 내륙지역 이렇게 가면 히터를 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주행 가는 거리는 팍팍 주는 거죠. 그럼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충전하고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 그랜저는 번호판 플레이트 등이 나갔네. 저는 지금 크루즈를 걸어놓고 가고 있는데 차가 약간 비틀비틀한다. 저 그랜저 잠이 많이 오시나 보네. 네, 여기는 이제 남은 거리 261km 남았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어디야? 성주휴게소를 지난 경북 어딘데? 아무튼 지금 밖에 외기온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외기온은 4도. 4도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아우 이제 곧 겨울이다. 96km, 98km 코리도를 걸어놓고 가고 있습니다. 와, 기름값이, 가솔린 가격이 1,700원이 넘었네요. 비싸다. 이 정도 되면 전기차 타고 다닐 만하죠. 여기가 남김천이네.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차는 뭐 아예 없지는 않고 그냥 화물차 사장님들, 야 보통 이 시간에 잘 안 하시는데 한두 분 저 뒤에도 한 대 따라오고 저 앞에는 승용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55%가 남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화장실 가고 싶을 때까지 참고 이제 최대한 참고 가서 충전기를 꽂아. 왜냐하면 충전 40분 동안 되니까 한 40분 동안은 깨지 않고 잘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잔량을 떨어뜨린 다음에 충전 꽂아놓고 한숨 자야죠. 그러고 뭐 논스톱으로 또, 아니 논스톱으로는 차가 막히니까 못 밟아. 그러고 이제 송도까지, 인천 송도까지 가야죠. 일단 차가 많이 없어서 좋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차에 꼭 패딩을 놓고 다녀야 되거든요. 트렁크에 패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에서 잘 때도 덮고 잘 패딩. 차가 조금 있긴 있다. 그래도 아는 지인 전화 와가지고 통화하고 M2 오너인데. 네, 여기 문경휴게소입니다. 이제 남은 주행거리가 110km고 아마 한 30% 남았는데 배터리는 이 정도에서 적당히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화장실도 한번 가야 되고요. 남은 거리는 188km. 그래도 많이 남았네. 차들이 다 주무시는 시간이라서 충전. 아 충전, 여기는 EPC 있구나. 굳이 뭐 저는 비싼 EPIT 할까? 아유 EPIT 하면 또 저기 충전 다 하고 빼줘야 돼요. 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충전기 꽂아놓고 자면 되니까. 좀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서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나네. 지컥지컥 겨울 되니까. 어딨어 충전기. 아니 전기차 충전기 왜 일반 차들이 돼? 아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전기차 충전기 왜 일반 차량이 되나고요. 그 참 아무리, 아니 여기 주차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참 진짜 사람들이 기적이다. 그죠?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네, 한숨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출발을 할 거고요. 여기가 약간 활기를 찾은 것 같아. 지금 몇 시야? 5시 19분이네요. 그러니까 1시간 잤습니다. 충전은 40분 했고 잠은 1시간.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중간에 깨가지고 한 번 더 충전할걸. 아무튼 그렇고요. 네 다시 예배를 짓고. 아 춥네 여기. 근데 이 동네 춥습니다. 목적지는 188, 주행 가는 거리 260. 한 번 더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서
저기 차 보는 동안 충전하면 좋겠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바닥 한 번 더 충전해야죠. 아, 주변이 진짜 어둡다. 어우, 몸이 아직 안 깼네요. 정신은 깼는데. 아, 이제 겨울이다. 이렇게 달려보니까 겨울인 걸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와,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빛이 없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이걸 보고 얘기하는군요. 하늘이 안 보입니다. 5시 20분인데. 네, 여기 인천으로 빠지는, 충부 내륙에서 인천으로 빠지는 갈림길을 17km 앞두고 있고요. 해가 조금씩 뜨고 있어요. 동이 트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지금 거의 영하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0도, 1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추워가지고 외투를, 패딩을 트렁크에 꺼내서 입었습니다. 추워. 발 시려. 전기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전기차 현행 출시된 차를 타고, 저처럼 새벽에 고속도로를 타보세요. 전기차 시대가 도래되어 되겠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보급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라고 얘기하기는 한참 멀었구나 싶으실 겁니다. 네, 충부 내륙의 끝이죠. 아니, 끝이 아니고 충부 내륙에서 항상 이 서울 방면, 인천 쪽으로 갈아타죠. 네, 저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로 갈아탔습니다. 차들은 많아졌어요. 여기는 여주입니다. 네, 이제 해는 다 떴고, 차는 다행히 아직은 안 막히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송도까지는 76km가 남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직 괜찮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고, 일단 덕평 휴게소 들러서 화장실만 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제 좀 낫다. 한참 졸려가지고, 정말 군대 훈련소 갔을 때 그런 극기두를 생각하면서 좀 졸음을 참았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 제일 졸려. 여기 주차장이죠?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몇 시야? 6시 41분. 이 시간은 그렇게 빠른 시간도 아닌데. 보통 이 정도 빨리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하시잖아요. 오늘 또 월요일이거든요. 아유, 춥긴 춥다. 서울이. 이제 겨울이네. 목적지까지는 75km 남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래도 빨리 막히기 전에 후딱 송도까지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차들이 그새 좀 많아지고 있어요. 부지런히 목적지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잠이 확 깨네. 6시가 원래 제일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잠이 좀 깼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그 김포에서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거기가 인천이었던 것 같아요. 행정구역으로. 굉장히 먼 곳이요. 집에서 이제 휴가 혹은 복귀를 할 때마다 느낀 게, 와, 진짜 멀다 라고 생각했는데, 인천 또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머네요. 그래서 시간을 일찍 나서지 않으면, 와, 저 반대편 차 벌써부터 막히네.
소름과의 싸움을 이기고 저는 이제 여기 출근 러시아워에 끼어가지고 흘러가고 있고 목적지를 37km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7분입니다. 그 경상도 부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남쪽, 서쪽 도시로 왔습니다. 여기는 뭐 어디로 가야 돼? 파란색. 아 맞나? 아이 뭐 헷갈려 이거. 아무튼 여기가 뭐 군포, 의왕, 뭐 평택 뭐 이런 동네는 굉장히 낯설죠. 소형차선은 소형차니까 이 차는 차로가 좁구나. 와 여기 비 오면은 미끄러져가지고 가드레일 박겠는데 직진. 와 근데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이거 뭐 새벽을 내다 달리느라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겠다.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 여기 어디 휴게소가 안 나오나? 이제 11km 남아서 다 오긴 했어요. 다 오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화장실이 어디 있으면 좋겠다. 휴게소. 이제 여기 어디 또 충전소를 찾아서 또 일하는 동안에 충전기를 꽂으면 베스트죠. 와, 이 차 막히는 거 봐라. 어마어마하네. 하여튼 이 서쪽 도시는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거는 굉장히 막힌다. 화물차가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이야, 차 많다 많아. 네, 여기 무슨 LNG 생산기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km 남았어요. 충전할 수 있으면 충전했으면 좋겠는데 충전할 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네 여기. 저기서 좌회전하면 뭐 허벌판이었던 기억입니다. 네 일단 송도로 들어왔어요. 아 나 여기 뭐 휘황찬란하죠. 왼쪽은 개활지고 여기 다 매립지 같은데 예전에 제가 여기서 군대 그걸 한 것 같아. 훈련한 것 같은데 여기는 송도 신도시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최대한 가서 근처에 충전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있겠지 뭐. 저 아파트 쪽으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봐야지. 참 이런 변두리가 이렇게까지 참 개발이 되고 하는 거 보면 이야 아직까지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 아 여기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있군요. 여기서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아직 그 업무 시작하려면 한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충전을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동 인식하는가 보네. 뭐 그래도 뭐 막고 막 그러질 않네.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아이고.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오케이. 아, 저기 있네요. 교수님들 출근하시나 봐요. 네, 여기가 무슨 산학협력관인지 몰라도 포스코 그린 빌딩 해가지고 안에 랩실이 있더라고요. 연구실이 있고 뭐 굉장히 인테리어 잘 돼 있던데 뭐 새로 지은 데니까 좋겠죠. 개원생들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렇고요. 저야 뭐 기다리는 동안 충전하고. 아, 충전 속도는 이 정도 기온은 8도인데
이동도 속도, 저 기온에서는 속도는 잘 나오네요. 지금 41kW. 네, 저는 충전을 했습니다. 충전하고 한 대략 75% 정도 충전을 했고, 뭐 이 정도면 뭐 내려가다가, 한참 내려가다가 충전 한번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8시 51분. 일부러 시간 딱 맞게 충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시장까지는 3.4km 밖에 안 남았어요. 학교가 원래 조용한가? 조용한 분위기 속의 학교입니다. 뭐 직원들 차로 보이는 차들은 많이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동네 분위기가 전형적인 뉴타운입니다. 전형적인 뉴타운. 그리고 여기는, 송도 여기는 서해바다라서 그런지 이 특유의 하늘이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4km. 아파트가 많아서 이제 아이들도 많고. 근데 와, 이거 주거지요? 너무 생뚱맞다. 네, 500m 앞에도 신호 건너서 있네요. 그래, 여기는 산업공단 안, 산업지구지 주거지구는 아닌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저 BMW 센터 저기 전시장 직원분 같으신데. 그쵸. 저도 다 왔습니다. 저 들어가면 되나? 아니 근데 저분은 왜 서 계시지? 고객 안 나온다고 서 계신가 보네? 뭐 하려고 서 계시노? 알아서 들어가시면 안내하면 되지. 아무튼 저게 만약에 높으신 분들의 아이디어라면 참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가지고. 와, 여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일단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춥다 추워. 와, 이건 한겨울이네. 어우, 이렇게 똥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뭐 아무튼 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담당자분 회의 중이시라고 3층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매장이네. 네, 굉장히 매장이 크네요. 센터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중고차 전시장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뭐 회의하고 계신다고 기다리다 하네. 기다리고. 여기는 서비스 센터고, 여기는 중고 전시장이고, 그렇습니다. 대체합니다. 와, 여기 차 많다. 야, 7시리즈 멋지다, 그죠? 아, 여기 전기수 충전기가 있구나.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셨듯 동일한 차죠. 자,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뒷문을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색은 없습니다. 도장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휠. Made in Germany 구디어 타이어입니다. 18년 01주차 출고 타이어고요. 휠 상태는 여기 좀 긁혔고 그렇습니다. 디스크 로터가 좀 사용감이 있고, 패드는 잘 안 보이는데 20% 미만으로 남았어요. 부속들은 딱히 탈착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한번 볼트가
더스트 커버가 풀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여기 답이 있는데요. 이게 알펜버가 돌빵이 좀 많네. 알펜버 한번 탈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펜버는 유격을 좀 이렇게 봐서는 탈착이 한번 있다 라고 보입니다. 수리를 한 수리나 도장이 한 적은 없는데 탈착은 한번 있어 보입니다. 소리나 도장이 한 적은 없습니다. 라이트 깨끗하고 변마모는 없어요. 충고 타이어인 것 같은데 아니 충고 타이어일 수는 없겠다. 그러면 이 타이어의 정체는 뭘까? 아무튼 엣지 다 살아있고요. 운전석 뒤쪽 휠입니다. 똑같이 18년 1주차 여기 이런데 기스가 좀 있고 네, 역시 뒤에 탑을 패드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타이어인데 이건 기스가 좀 많이 있죠. 이쪽은 기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도 너무 다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조수석 앞 타이어 이쪽은 깨끗하네. 아무튼 한번 풀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니구나. 여기가 붙잡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번번은 제 거예요. 제 거. 오케이. 뒷번번은 확실히 수리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긁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차도 좀 있죠. 여기는 미세하게 긁혔고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크래치가 있고 여기도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번번은 도장이 있습니다. 수리가 있어. 한번 탈착이 있는 것 같아요. 머플러는 세차답게 깨끗하고 여기 뒷범범수도 수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쵸. 도장이 됐어. 여기도 긁히는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차가 미세하게 안 맞아요. 그 나머지는 확실히 생활 기스는 있다. 뭐야? 아니네. 그 외에는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단차도. 8년 누리고 3누리는 이런 자잘한 돌빵은 있는데 큰 돌빵은 안 보이고 뭘 드세요?
골기도. 이거 좀 긁혔고. 17년 산물이네. 17년 산물이. 흙이 좀 지저분하게 됐다 붙였다 가지고. 돌빵들은 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외관은 생활 개수는 있지만, 뒷범벅 저장, 앞범벅 뒷거, 이 부분, 스크래치, 그 외에는 다 채칠로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입니다. 앞은 5, 6, 6mm 많이 남았네. 6mm 많이 남았고, 뒷타이어는 5mm 4.5mm 뒷타이어는 4.5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0%에서 60%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장 부분은 도장은 없어요. 다 지칩니다. 이런데도 지치.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소리 소견은 없습니다. 스크래치 말고는. 일단 그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담배 냄새가 나는가 하거든요. 또 확인해 봐야지. 아, 이쪽에 소리가 있네. 그쵸. 그래. 이쪽에 황금이 있네. 방심했네. 아, 그래. 이렇게 보니까 보인다. 그쵸. 저 뒤엔다 하나가 부은 황금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약간 안 맞았구나. 그쵸, 여기 긁히고. 이게 힌트가 있네. 아, 그래서 뒤쪽 부위 약간 좀 진하게 보인다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긁어보자.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센터에서 여기 보면 소리 있죠. 아, 이렇게 보면 면이 황금 면이 보인다. 오케이. 야, 방심했다가 또 놓칠 뻔했네. 트렁크는 채치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런데 이제 도장된 흔적 있죠. 당연히 보이고, 그리고 여기도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어요. 이쪽으로 먹었어. 얼마나 세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리가 있습니다. 보검 수리. 아쉽네. 고객님께서 담배 냄새를 봐달라 하셨는데 담배 냄새는 안 납니다. 스매시 클럽? 사고 소리는 없고. 이런 데 보면, 알았어 알았어, 시끄러워 죽겠네. 이런 데 보면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용감은 있어요. 이야, 생각좀 이 사용감. 실내는 뭐 그냥 소소한데 SD카드가 없습니다. 알았어. SD카드가 없습니다. 여기도 사용감이 좀 있고. 이게 좀 긁혔다거든. 아, 시끄러. 일단은 SD 카드 없으니까 빼놓을게요. SD 카드가 없습니다. SD 카드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예,
시트는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아 뭘 또 해를 쳐놨네. 그런데 때가 좀 당연히 중고차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주 아주 깨끗하게 탄 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때가 좀 껴있죠? 천둥에 물새는 적은 없고 대시보드도 깨끗하고 아, 좀 아쉽네. 앞유리 깨진 건 없는데 돌방이 좀 많아요. 자잘자잘하게. 이거 뭐 사진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자잘자잘하게. 여기 때가 좀 끼어 있고 뭐 나머지는 그냥 보편적인 사용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렵네. 필름 T1? 스미스 필름 T1이라고 써있어요. 등급을 모르겠어요. 전정으로 다 끼고 전동으로 열립니다. 여기는 때가 좀 있죠. 상품화 연기가 있는가 봐. 딱히 뭐 풀리는 데가 없고 텔레스코픽 잘 되고. 아, 살짝 아쉽긴 하다. 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뭐 수리 견적, 탈착 견적은 없습니다. 이쪽에 안쪽에서 보이는 수리 흔적은 없는데 아무튼 저 앞쪽이죠. 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이쪽에서 일단은 그렇고 아이 아쉽네. 트렁크는 의외로 또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트렁크는 뭐 무슨 자료는 안 보입니다. 트렁크는 크기점이 없고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차를 보게 해주셔서 편안한 환경에서 보게 해주셔서 판매 담당자분께 감사드리고 엔진룸을 보면 사고 소리는 없어요. 보면 이게 이제 제네시스 G80 레이아웃의 원조죠. 엔진이 좀 더 작은 엔진이라 갖고 보시면은 뭐 앞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중심에 들어가 있고 이 바디에 이 엔진은 정비성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탈착의 흔적은 없습니다. 탈착의 흔적은 없었고 수리 흔적도 없고 가솔린 차와 다르게 인터쿨러 냉각 라인이 없죠. 자, 뭐 냉각수는 네, pH 8 정도 되는 아주 컨디션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한번 볼게요. 브레이크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캡, 슬러지 괜찮고요.
이 엔진은 P47 엔진이거든요. 이젤 쿨러 끌어먹고, 디젤은 좀 간단해요. 이제 끓음을 보면 됩니다. 연료가 샜나? 이제 연소가스는 끓음이 있기 때문에,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 세면 리크가 있으면 끓음이 생깁니다. 엔진 오일 딥스틱 게이지 있으니까 고맙다. 네, 엔진 오일은 3분의 1 정도 레벨인데, 그쵸? 3분의 1이 한 도대체 엔진 오일 얼마나 탄 거야? 그리고 차는 신차니까 그렇지, 티페이프 클리닝 하면서 제 뒤에 클램프, 이 클램프, 자, 여기 클램프, 여기가, 그 다음에 배기, 가스, 배기 매니폴드, 이런 데서 잘 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로바이 가스, 이런 데서 잘 셉니다. 근데, 끓음 흔적이 없죠? 이걸 찾기 가까이 역시나, 리크 흔적은 없습니다. 보통 세면시 까맣게 있는데 그런 거 없고, 등속 조인트도 뭐 깨끗해 보이고. 차를 매뉴얼대로 엔진 오일을 간 거 같아요. 근데 뒷배분 진짜 깨끗하다. 여기는 블레본 BM 디젤 차 중에 깨끗한 것 같습니다. 디페이퍼가 멀쩡하다는 얘기죠. 리프트가 안 된다고 하니까. 괜찮고. 손에 비치는 우유는 없습니다. 로바이 가스도 양호하고, 냄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냄새. 어디 리크 되는 새는 냄새 안 납니다. 아, 진동 심해. 아, 이게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너무 떤다. 좌우로 엄청 떨어요. 어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엔진 쪽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한 소견은 없는데, 엔진 오일을 한 2만 킬로 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줄지 않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특별한 건 없다는 겁니다. 네, 일단 등화류는 이상이 없고, 엔진 흠색도 괜찮아요. 오케이. 등화류 괜찮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1년도 잘 나옵니다. 네, 속도 잘 나옵니다. 네, 운전속도 뜨끈뜨끈하게 잘 나옵니다. 네, 일단은 기능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죠? 기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스티어링 기어 괜찮고요. 와이퍼 잘 나오고, 카메라 잘 나오고, 아이들 진동입니다. 파킹 상태고요. 드라이브 나오고, 드라이브. 아, 진동은 좀 확실히 진동이 좀 타고 들어오죠. 나이가 들었습니다. 마운트가. 오케이. 그리고 기대감으로 소리는 잘 나오고요. 내비
살짝 맵네요. 에어컨 잘 나옵니다. 네, 이상 코드는 없습니다. 네, 히터도 잘 나옵니다. 네, 뭐 특별히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요. 다 잘 되고. 아, 시끄러. 메모리 카드를 담당자분 넣으셨는데 계속 소리가 나네. 진동이 좀 타고 들어가고. 옛날에 그 17년도인가 18년도 이게 순정으로 나왔던 거죠? 네, 맞아요. 요즘건 좀 좋던데. 요즘것도 안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하긴 뭐 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플로 봐야 되니까 손님들이 그냥 나와서 따로 달아버리는. 아, 그래도 여기는 차 보고 시운전하고 이렇게 진짜 좋은 환경이다, 그죠? 근데 원래 시승 안 해줘요. 아, 원래 안 해주죠. 네, 맞아요. 보험이 차는 다 받고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참 어렵다, 그죠? 이게 지금 F10 시세를 고려해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담당자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차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게 대기가 두 명이나 걸려있대요. 지금 중고차도 그렇고 신차도 그렇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품귀 현상이 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구매는 해야 될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판매자분이 굉장히 매너 있으시고 잘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송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